네, 반갑습니다. 이번에 리뷰할 것은 우리들의 보물상자라는 행사가 있어요.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네, 행사인데요. 명동에서 하는 행사입니다. 거기서 구매한 가챠, 그러니까 이게 뭐 지우개 가챠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런 건데 이제 셀러 분께서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.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담겨 있어서 먼저 보라색을 구매를 했어요. 퍼스트 건담, 그리고 건 캐논, 그리고 건 탱크, 이렇게 이제 화이트 베이스, 자쿠 들어있는데 자쿠는 샤아 자쿠가 아니라 일반 자쿠입니다.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있었어요. 그래서 2,000원에 무려 5개를 2,000원에, 물론 이게 어렸을 때 샀다고 해요. 어렸을 때 샀다고 하는데 뭐 그래도 하나에 당시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500원이나 1,000원이었다고 해도 네, 지금 이건 이제 뭐 구할 수가 없으니까 찾을 수도 없어서 제가 여태까지 건담 수집을 하면서 요 제품, 그러니까 퍼스트 건담이 있는 제품은 처음 봐요. 그래서 먼저 이걸 구매했습니다. 네, 이렇게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게 이제 이거 파란색도 있었어가지고 파란색도 불 막 서로 떨어져 있었어요. 이 봉지 이거 저 봉지 저거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모아달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런데 흔쾌히 모아주셔서 똑같은 구성으로 색이 다르게 짠 퍼스트 건담 그리고 화이트 베이스 그리고 자쿠 요게 이제 샤아 자쿠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쿠 그리고 건 캐논 아니요 죄송해요 건 탱크 건 캐논 이렇게 해서 5종을 더 추가 구매했습니다. 자쿠 귀엽습니다. 이거 자쿠 귀여워서 이거는 책상 위에 딱 올려놓으면 될 것 같네요. 이야 뭐 두 개에서 다 해서 4,000원에 구매했습니다. 이제 우리들의 보물상자에 가시면 물론 이제 그 셀러분들께서 정해놓은 가격이 있어요. 거기 이제 흥정이 되시는 분이 있고 또 흥정이 안 되시는 분이 있고 하지만 또 흥정을 하는 맛 또 흥정이 안 되면 안 되는 맛 뭐 그 맛에 이런 이제 장난감 프리마켓에 가는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이제 이런 수집 활동을 2015년 한 5년 좀 넘은 것 같은데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2014년? 2014년 4, 횟수로 4, 5, 6, 7, 8, 9 된, 오 많이 됐네? 여튼 네, 좀, 왜 이렇게 길게 한 거지? 네, 조금 한, 뭐 한 6년, 7년 됐다고 합시다. 6년 됐다고 봅시다. 한 6년 정도 됐는데 네, 6년을 수집하면서 이렇게 작은 우리나라에서 판매했던 그런 이제 형태의 뭐 가챠? 가챠로 박스가 박스에 들어 있었다고 해요. 그런 가챠에 요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. 특히 이제 퍼스트 건담 요 요렇게 본 적이 없어서 네. 사실 이렇게죠. 이렇게 싸우는 거죠. 큰일 났는데. 이거 금방 터지겠는데. 여튼 요런 구성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바로 사겠다고 말씀드렸고 심지어 파란색의 경우는 따로 떨어져 있는 걸 좀 모아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좀 잘 모아주셔가지고 이렇게 구매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 이제 이런 우리들의 보물상자나 메트롤링 이런 데 가시면 이런 것들 이제 구하기 힘든 것들 찾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들었던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들의 보물상자는 매월 세 번째 주 토요일에 열리고요. 그 다음에 레트롤링은 매월 그 다음 주에 항상 열리기 때문에 네, 세 번째 토요일 이게 맞는 것 같네요.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뭐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으로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 같이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. 이제 하고 있다. 이번 레트롤링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서울에서
각종 모임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셀러들의 물건을 이제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할 예정인 것 같고요. 원래는 네 번째 주에 합니다. 근데 이번 주는 이제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구한 거고요. 네,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만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. 행사 공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 SNS에 올리고 있으니까 네,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요걸 구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하는 그날은 굉장히 만족도 만족이 되었다. 네, 비록 4,000원어치 샀지만 저의 기분은 4,000원 그 이상이기 때문에 아주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네, 요 가차 건담 가차 리뷰였고요. 네,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런 거 모으고 있어요. 네, 작은 것도 큰 것도 상관없이 제가 봤을 때 이쁜 거 모으고 있으니까요. 네, 여러분들도 이런 소소한 취미 가지면 굉장히 좋겠죠?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